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년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인데 연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그냥 세력들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큰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려운 날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바이오는 미래죠. 바이오는 미래고, 이 삼성에서 이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이 반도체 다음을 이어갈 지금 섹터로 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이 바이오젠을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젠이 아주 크게 상승했는데, 이 삼성 바이오도 지금 상승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는 어쨌거나 전고점은 뚫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각종 심리 흔드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뿌려대고 있죠. 항상 있는 그런 패턴인데, 이게 사람이 이 망각의 동물이죠. 이 망각의 동물이고, 이번에는 다르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항상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흔들어 버려도 똑같이 당합니다. 매번 당하는데 또 당하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여기에 특별한 문제 없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만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큰 이 경험치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무한 성장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꿰찰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았다. 그러면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다. 결국 그것만 알면 되죠. 자, 지금 전체 분위기 보시면 S&P 올 70번째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삼성 인수설 바이오젠이 9.5%나 급등을 했죠. 자, 이런 이 소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인수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수 소식이 나오고 나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디서 새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주가 계속 올라가면 인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할 겁니다만. 아니다. 아니면 침묵. 뭐,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인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이 이 바이오젠을 인수를 하는가 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 삼성 바이오가 2만원 정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S&P 500 또 올랐죠. 0.14% 올랐고, 나스닥은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죠. 이제 연봉을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도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지금 셀트리온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누르고 있죠. 괜찮다 그랬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절대로 괜찮답니다. 절대로 괜찮다. 이 셀트리 올해 성장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죠. 올해 성장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유플라이마가 세상에 나왔고 레키로나가 세상에 나왔고 둘 다 매출이 일어났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만 거꾸로 많이 내렸죠. 주인은 저기, 기업가치 주인은 여기 모니터 위에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죠.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가겠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오미크론이 이 델타 대비해서는 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이 상당히 좀 적다. 이런 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타고 있죠.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주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백신 안 맞아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 치료 안 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원시시대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백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위험 그리고 이 중증 위험이 델타 대비해서 야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 코로나가 아니야. 그럼 이제 걸린 맛인데. 좋아. 그러면 하루에 100만 명 정도 걸려도 괜찮겠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괜찮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 확진자 100만 명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원래 지금도 24만 명 정도 나오니까 요거 지금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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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순식간에 100만 명 가겠죠. 그런데도 괜찮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뭐 금방 이렇게 숫자는 올라가죠. 100만 명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코 치료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백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백신 치료제, 특히 치료제가 부작용이 이제 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크게 아주 그냥 뭐 옛날에 델타처럼 중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아주 큰 우려가 있지 않고 퍼센테지가 좀 많이 줄었다 그러던데 내가 저런 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고 이제 내가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이러면 그걸 끊어가면서 저 약을 내가 먹어야 돼? 그렇게 되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거기다가 치료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세상을 그냥 평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치료제가 나와버렸다. 그게 CTV63과 흡입형 레키노 조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불가입니다. 반박 불가. 그러면 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과연 자리를 잡고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겠죠. 치료제가 부족할 때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먹자. 이거라도 먹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실적으로 강력하게 밀어올릴 겁니다. 실적으로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느냐?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텀이 있죠.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트를 좀 만드는 그런 작업, 그리고 흔들어 제끼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신안에서 좀 들어오고 하나에서 좀 던지고 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를 컨트롤 하고 있죠. 컨트롤.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은 연봉을 볼 때죠. 연봉. 자, 이런 기회가 또 올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회를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정말로 이상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위축된 한 해였죠. 자, 이 제약바이오가 위축된 상태로 그냥 계속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러면 여기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죠. 그러면 그 허송세월을 보낸 부분을 다시 멘진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내년도에는 성장이 아주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씨를 뿌렸고, 이제 그 씨앗을 거둬들이는 수확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성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은 미국의 유플라이마 진출이 가능한 특허 완료가 되죠. 그러면 이제 2022년도는
이 CTP63과 레키로나, 흡입형 레키로나 조합과,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기존 바이오시밀러,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성장, 이런 부분이 주가를 아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다, 이거는.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얄짤없죠. 무조건 그렇게 돼 있다. 4분기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4분기. 흔히 4분기 지금 벌써 지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죠. 근데도 이렇게 눌러대는 걸 보면은 정말로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격가지니까 신경을 뺏길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죠. 정말 올 한 해 정말 힘든 한 해가 되었는데, 힘든 한 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웃어도 웃어도 끝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 셀트리온이 그냥 뭐 이제 무너지는 그런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자, 이제 내년 되면은 뭐 합병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셀트리온은 아주 올해도 크게 성장했고 내년에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성장을 할 그런 지금 스토리가 딱 준비가 돼 있죠.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 오미크론을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약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완벽한. 다른 어떤 것도 지금 들어와서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지 못할 그런 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지금. 자, 그러면 그야말로 타미플루는 독감은 타미플루, 오미크론은 CTP63, 이런 조합으로, 레키로나 CTP63, 이런 조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